네, 공교롭게도 작년에 멕시코를 다녀온 우리 교영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제 축구 진짜 재밌었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새벽부터 오늘 뭐 지금 뭐한 1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그 얘기밖에 없죠. 축구 얘기 뭐온뭐 인터넷 상에도 그 관련된 뉴스들, 거기 뭐 사람들이 이제 그 갤러리 같은 데서 만들어낸 새로운 뭐 짤들, 짤들래. 명언들 막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드립들이 아주 그냥 어저께 드라마처럼 우리가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딱그 다음날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2대0으로 이긴 그날이죠, 오늘이. 네, 오늘 새벽에 그날이죠. 승격. 네. 웃긴 그 드립 저장해놨는데. 그 드립들 되게 많아요. 멕시코에서 이제 사귀었던 친구분들 한 다, 이다 패매봤어요. 아, 다 페이스, 아, 페이스 진짜? 메시지로 땡큐, 꼬리와 꼬리야 고맙다고, 화이팅 뭐 그라시아스, 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코레아, 뭐 네, 뭐 난리 이게 오늘 났죠. 내가 웃겨갖고 해놓은 건데 스웨덴을 이긴 독일을 이긴 한국을 이긴 멕시코를 이긴 그 계속 그렇죠, 돌아요. 돌아. 이게 꼬리를 물고 돌더라고요. 전 되게 웃겼던 게 진짜 죽음의 F조인 이유가 세계 1위, 세계 1위를 이긴 팀, 세계 1위를 이긴 팀, 세계 1위를 이긴 두 팀을 이긴 팀. 과연 누가 가장 강한 팀인가? 막 이런 그러면 여러 가지 스웨덴이 재미있는 가장 드립들. 강한 팀인가요? 그렇죠. 스웨덴이 세계 1위를 이긴 두 팀을 이긴 팀인데 세계 1위한테는 졌어. 막 이런 거죠. 뭐 대단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번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또 썼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독일을 상대로 2승을 챙긴 팀이고, 월드컵 무대에서 독일을 이긴 최초의 팀이고, 그리고 뭐 한국 역사상 처음 뭐 2패 후 1승을 했던 뭐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브라질 포함 세계 랭킹 1위를 두 번이나 꺾은 유일한 아시아 팀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큰 그림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뭐 16강에 진출 못했는데 이렇게 뭐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주 정말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16강 진출을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드라마틱하지 않나. 그렇죠. 우리가 뭐 16강에 가도 어차피 또 중간에 우승을 하지 않는 한 분명히 뭐 또, 패하고 떨어질 텐데, 독일을 이기고 올라가서 애매한 팀들한테 혹시 이렇게 져서 떨어지면은 또 당하면은 괜히 더 서운하잖아요, 느낌이. 지금까지 어느 느낌인가 하면은 슬램덩크 마지막에 산왕 딱 잡고 이제 떨어진 그 느낌 떨어지는 있죠. 거죠. 정말 대단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16강과 맞바꾼 독일전 승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 합니다. 어릴 때 너무 즐거웠어요. 스타 막 유행했잖아요. 네. 그때 전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반 짱이 있었어요. 와우. 스타. 근데 그 스타 짱을 제가 4드론을 해서 이겼어요. 네. 4드론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안 했어요. 네. 네. 정신승리. 그렇죠. 막, 뭐, 이렇게. 그리고 저 다음으로 못하는 애막 가리키면서 쟤 이기고 오라고. 한 그렇죠. 판만 더 하자고. 1등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요. 예, 다시는 안 하면 되거든요, 1등이랑. 그럼 1등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라이브로, 네. 그실 라이브로 그 빈집 처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걸 보통 노이어니까 그게 뭐 가능했던 장면이 해외 토픽 같은 아닌가 데서나 가끔 싶기도 나오는 하고, 거잖아요. 예. 근데 라이브로 그렇죠. 봐갖고, 아니, 노이어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오는 키퍼기는 하고, 워낙 활동량도 시간은 많긴 한데, 없지. 독일 입장에서 사실 시간이 없지. 어차피 1대0으로 지나 그냥 2대0으로 2대0으로 지나 지나 3대0으로 지나 똑같으니까 노이어까지 다 올라간 거죠. 키가 크니까 뭐 헤딩 어떻게든 능력도 해보려고. 있고 슛 능력도 있는 선수니까. 근데 갔다 그렇게 될줄 몰랐죠. 아, 저도 노이어가 계속 있는 거 보고 저기 공 뺏겨서 멀리 차면은 그거 그 골대 못 넣겠어요. 그 다들 그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진짜 거기 뺏어서 나와. 넣은 거야. 근데 또 벗어났는데 손흥민이 또 뛰어가서. 아니 여기가 바운드 하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공이. 아 이게 분명히 못 따라가는 속도인데 딱 바운드 하니까 딱 멈춰갖고 이게 맞아, 딱 진짜. 멈추더라고. 그 마지막에 각도 이만큼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요렇게 고 사이로 딱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접었으면 뒤에 이제 줄레가 수비수가 따라오고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혔을 거예요. 참 대단한 바로 경기였습니다, 터쳤네. 정말. 웃겼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뭐 평생 회자되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그 생각이 들어요. 그 라이브로 보니까 진짜 아 저럴 수도 네. 있더라고요. 플러스 3분 플러스 6분에 한 네, 말도 안 진짜 무슨. 나중에 플러스 9분이 네, 된대. 그리고 우리 저기 버저비터. 전 국민 남성들의 탄식을 자아냈던 우리 이용 선수의 그 정말 그 안타까운 장면이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정말 큰 문제가 아니기를. 네.
정말 너무 너무 진심으로 바라고 네, 네. 건강하시겠죠. 그리고 조현우 선수 정말 네. 이번에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셨는데 네. 앞으로 무슨, 승승장구해서 무슨 보이그룹 가수같이 생기셨는데. 네. 네. 네, 아니 지금 중국에서 한국 코스메틱의 아이콘이 됐대요. 이거. 두 시간 동안. 네. 왁스가 그대로 있고 얼굴에 네. 비비크림 하얗게 그대로 있고 그래갖고 도대체 뭘 쓰냐. 네. 중국 검색어 1위가 그 조현우 왁스. 왁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전 MBC로 봤는데 네. 안정환 해설위원이 아 막 조현우 선수를 위해 뭐 아 은행에서 돈 많이 뽑아놔야 되겠어요. 부단주 여러분들. 조현우 선수 데려가려면 돈 많이 찾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돈 많이 뽑아놔야겠어요. 네. 아, 하여튼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대표팀에는 조현우 선수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 대표 제이 크라프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제이 크라프트 때문에 조명을 설치. 그렇죠. 제이 크라프트를 리뷰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조명을 이제 얹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 네. 일본 대표팀도 지금 굉장히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6강 진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일본의 그런 장인 정신이 빛나는 이번 해의 그런 축구만큼이나 일본의 가장 뭐 좋은 기타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이크라프트의 8570 모델이죠. 이게 뭐 제이크라프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상급의 모델인데 예전에 저희 그 5자리 기타 잠깐 나온 적 있잖아요. 예. 20146 이런 모델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모델들 5자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4자리 중에서 이제 최상급이고 예전에 혼드라스 마호가니를 미친 듯이 때려 넣었던 967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이제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8570도 이제 리뉴얼이 몇 번 됐는데 네. 결국에는 8570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뭐 어떤 뭐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바로 노벨존 픽업 세트와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들 있죠. 이 예. 볼류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고, 네, 그 넥과 이런 제로포인트 제로, 시스템과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8570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파생되는 그런 기타 거의 뭐 아이바네즈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제가 8570을 예전에 2013년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새빨간 8570 모델을 빌려가서 그때 그 제 캐롤 연주곡 맞아, 기억나시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거 시연 영상을 그걸로 찍었었는데 진짜 쫙쫙 뻗는 그 사운드와 해상도와 네, 이런 그러고. 것들이 일품이죠. 그리고 또 8570 말고 8420 모델도 되게 유명했는데 네. 8420이 이제 그 디마지오 말고 던컨이 나왔던 네, 그런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있고 네, 꺼끌꺼끌하고 힘이 쓰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사장님이 했던 말이 디마지오는 좀 뭔가 발전할수록 기계적이고 완벽한 어떤 메커니즘 같은 느낌을 주고 던컨이 좀 인간적인 매력을 네,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푸들푸들한 게 있어요. 네, 그 꺼끌꺼끌한 그 맛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밸런스가 잡혀오고 있는 이 노벨존 픽업 세트 이번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이 처음 나왔어요. 아, 이 바다색. 네, 크리소콜라 여기 있네요. 크리소콜라가 규공작석 분명한 결정형을 나타내지 않는 2차 광물 크리소콜라라고도 부르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구리의 함수 규산염 광물 규공작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짙은 녹색 또는 청색 덩어리로 산출된다. 장식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규공작석 색상을 오늘 처음 보고 계십니다. 이름을 막 길게 약자로 써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색깔을 이제 그렇게 크리소콜라 규공작석 네. 오늘 이후에 까먹을 이름이에요. 바로 까먹을 절대 기억 안 나죠. 네. 누가 누가 이거 물어볼... 사야지 기억나. 어. 규공작석. 네, 규공작석. 나도 안 돼. 네, 하여튼 그거 네. 외우고 싶으신 분 이거 사면 되겠네요. 제이 커스텀 RG8570Z 규공작석. 네, 네, 그렇습니다. 436만 1,500원의 건속가에 353,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비싸다. 모델입니다. Z가 그 작석. 작석이 아, 작석. 네, RG8570 규공작석. 네, 알겠습니다. 네, 전장 99cm, 두께 42mm, 12 플랫 뒤뜰로 73mm이고요. AAA 플랫 메이플파. 규공. 네. 아, 예, 규공. 네. R규공 8570 작성. 네. 아, 그렇군요.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가지고 있고요. RG 제이 커스텀 슈퍼 위자드 5 피스 메이플 웬지넥입니다. 저희 옛날에 월넛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왠지? 요새는 워낙에 그 아이바네즈가 이제 전 세계 어떤 특수 목재의 네. 뭐 시험장 네, 뭐. 시험장 같은 느낌이라 왠지 많이 쓰고 있죠. 나 이것도 갖고 있다. 네, 바운드 셀렉트 로즈우드 프레포드. 아, 바운드. 네. 아.
그렇습니다. 바인딩이 들어가 있죠. 네. 로즈우드고요. 아 로즈. 네, 트리 오브 인네이, 트리 오브 라이프 인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430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네요. 400mm보다 더 크게 아주 빤빤한 빤빠. 거의 평면 느낌의 네. 특유의 지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부 프렛 24프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48mm 스케일 길이에 역시 노벨존이죠. 예, 노벨. 네,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에 검증되고 검증되고 달코다를 정도로 검증된 네, 아이바네즈 특유의 험싱엄 세트입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엣지 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네, 내가... 무게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네. 일단은 흑금홍석과 비공작석. 네, 무게 몇 대 몇? 짜잔. 777681. 와, 장난 아니네요. 오, 탄착분이 지금 엄청 777676은 좀 네. 우리 이거 좀 제가 아, 아까 팔 얘기했더니 네. 다들 이게 한번 어, 약간 뭐 그 좀 있었어요. 네. 오, 93? 아, 교형 씨가 맞추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393. 저번에 4광이었는데. 4광. 네. 393. 와. 굉장히 높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바네즈에서 9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잘 안 나오죠. 네. 마호가니에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마호가니에다 엣지 제로가 또 묵직해요. 그러게요.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확실히 좀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렌지 클린. 네, 오렌지 클린입니다. 마샬 클린턴. 네. 기본적으로 배음들이 굉장히 많이 네. 생겼어요. 코어 위에. 자, 오렌지 게인. 조금만 빼주세요. 마샬게 시원하죠. 시원시원하네요. 네. 맨날 요즘 저가형만 치다가 비싼 거 치니까 다르기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그 코어의 사운드가 아까 클린턴도 그랬지만 코어의 사운드 위에 그 배음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이바네즈 클린턴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네, 많이 그... 했었는데 지금은 그 톤 사이에 해프톤에서 뭐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그 볼륨 밸런스도 거의 진짜 완벽하다 싶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톤마다 굉장히 정체성이 확실한 그러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클린톤들 아까 들을 수가 있었죠. 개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그냥 뭐 아이바네즈 그냥 뭐 얇고 개인 잘 먹고 쭉 뻗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중저음에서 풍성한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이 진짜 고급스럽게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보강된 상태의 8570이라는 느낌 많이 드네요. 교영씨는 어때요? 다른 아이바네즈 예전에 쳤던 모델들은 비교했을 때 혹시 최고급 사양이라서 더 좋게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있나요? 어, 있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지? 좀 저가형들은 이 가격에 이게 나와 이거였는데 이거는 가격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복잡하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소리 자체가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바네즈를 뭔가 다른 기타랑 비교할 때는 요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뭔가 우리 뭐 막 그 막 잭슨 막 USA 이런 거랑 비교할 때는 네. 얘랑 비교를 해야 말이 되는 말이 맞는 거지. 네. 그런 거죠. 확실히 인도네시아는 뭔가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 아쉬운 점에 비해 가격이 쌌거든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이거는 뭐 약간 흠을 잡으려고 해야 잡을 수 있는 그런 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 가성비를 뭐 얘기를 할 때와 가성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타 그냥 본연의 퀄리티만 가지고 얘기할 때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약간 국가대표 같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이크라프트 최상급 모델 네, 8570Z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떤 곡 시연해 주실 건가요? 아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레이서 X의 레이서 X. 예, 스케어리파이드. 스케어리파이드. 레이서 X를 치는 영상을 보고 사장님이 교영씨를 컨택을 해온 거란 말이죠. 예. 버즈비에서 기타 좀 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와갖고 지금 노예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예. 5년 됐죠. 레이저 X를 그 이노 씨한테 치라 그러니까 여기 요리 빼고 저리 빼갖고 그냥 네. 밖에서 네 사람을 잡아왔죠. 근데 이게 저 2010년, 11년 이럴 때 공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이 곡 가지고. 우와. 공연을 할 정도. 이 복잡한 곡. 내가 어떻게 했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NG도 많이 내고 막 네. 이랬는데. 아닙니다. 뭐 NG 그 정도면 막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 이제 일주일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손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로 기타를 진짜 오랜만에 쳐봤고. 다시 빌드업 하는데 오래 걸리죠. 네, 오래 네. 걸리고 또 어저께 좀 벼락치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축구하고 네. 축구하고 축구가 이렇게 체력 소모가 큰 운동인지 몰랐지. 보는데 말라니 막 이게 예 네, 이렇게 막 보는데 오 그 먹을 뻔한 거 되게 많잖아요. 어제 키퍼가 조현우가 있죠, 엄청 잘했으니까 네. 계속 이러다 딱 힘 풀리고 아 네, 안 그래도 연습하느라 바쁜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영 씨의 사라진 일주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사라질만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짧은데 이 피킹 수가 스테어웨이트 전곡 같아. 요만큼 전. 이만큼에 다 뭉쳐 있죠. 어떤 아주 정교하고 테크니컬한 플레이에 가장 최적화된 기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아니 사실 집에서는 플라잉 블루 연습했거든요. 아 21프렛짜리.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되긴 되죠. 좀 이게 약간 네. 확실히 그런 테크니컬한 곡 칠 때 8570으로 치면은 손가락이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은 네. 있어요. 아. 속주에 최적화된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이거 사면 속도 10 정도 올라요. 근데 아, 진짜 그 정도 네, 네. 약간 장비 그 장착 딱 네. 했을 때 그 느낌. 아, 아, 아.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빌려 왔을 때 조금 더 손가락이 더 빨라지게 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쉐입이랑 이런 게 진짜 영향을 미쳐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는 쉐입인데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얇고 밀착도 있고 이게 넓고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이게 진짜 빠른 핑거링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인 요소들이더라고요. 아, 이런 게. 아, 이거 속주 기타리스트들이 이렇게 아이바네즈 쓸만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SUV 타다가 지금 스포츠카 타는 아, 공기 저항이 슉슉 낮아지는 거죠 느낌이. 그래서 지금 190대에서 크로마틱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 8570 사가시면 200대로 확 넘어갑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장비빨.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줄평은 2153화에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1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릴링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리타님
소리가 좋은 게 역시 커스텀샵이네요. 렐릭도 너무 심하게 까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까지고 좋습니다. 한 줄평, 돈 많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사시고 돈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기어 타임즈를 봅시다. 이렇게. 오, 좋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더님. 선물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원래부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아이바네즈 국가대표.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이크라프트의 최상급 모델 이제 8570 Z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었는데 뭐 여러 번의 리뉴얼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흙 금홍석과 비공작석이라는 새로운 이제 디자인 보여주고 있가지고 달라붙었네. 네, 나와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메커니즘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는 게 이제 그 노벨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의해 중저음들과 그런 인간적인 매력들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디마지오 휴머노이드 이렇게 휴머노이드 네. 아, 선수들입니다. 제가 기타를 쳐보진 않았지만 이 소리와 이 색깔 너무 좋고요. 네, 305만 3천원 네, 선수님께 몇? 8.5? 8.5? 네, 직접 쳐본 사람은 오히려 점수가 더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교영 씨가 사실 자기가 이렇게 기분 좋게 치지 않으면 잘 안 주거든요. 아, 그렇게 되네. 네. 아, 기분 진짜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점수 9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퀄리티만 생각하고 사도 절대 후회 없는 모델. 네, 305만 3천원에 J커스텀 RG8570Z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8420인데 이게 이제 던컨이 아니에요. RGA8420인데 픽업이 디마지오 퓨전했지. 퓨전했지? 네, 디마지오 퓨전했지.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네. 좋아, 좋아. 디마지오 아이바네즈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험버커 세트. 좋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근데 가격이 오히려 이게 또 비싸요. 314만 500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쳐봤는데 저 진짜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8570만큼이나 좋은 네, 국가대표 투탑 네. 네, 8420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